수년 전부터 지자체마다 공공 애플리케이션 개발과 보급에 열을 올리고 있죠. 서울시 관련 공공 애플리케이션만 해도 수십 개가 되는데요. 앱 개발과 운영에 지출한 예산이 223억 원에 달하는 반면 실제 이용률이나 만족도가 낮아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옥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시가 지난해 출시한 3차원 가상세계 메타버스 서울. 시민들이 아바타 캐릭터로 서울시 행정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제작됐습니다. 당시 세계 최초 공공 메타버스라고 대대적 홍보도 했습니다. 어차피 메타버스가 미래의 가장 중요한 소통 수단이 되고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된다고 하니까 지금부터 활용 정도를 보아가면서 좀 더 쉽게 또 더 쉽게 이런 버전들이 업그레이드 되지 않을까. 예산 50억 원을 들인 메타버스 서울. 출시 후 1년여가 지난 현재 하루 평균 방문자는 496명. 애플리케이션 평점은 2점대에 그칩니다. 3년 전 감염병 대중교통 안심 이용 앱으로 출발했던 교통약자 길찾기 서비스 서울 동행맵 다운로드 수도 5,000회에 불과합니다. 개발과 운영비로 12억 원가량을 썼습니다. 코로나가 좀 이슈가 좀 저하되다 보니까 이용률이 너무 적어져서 제가 그거를 이제 교통약자로 좀 대상을 변경해가지고 앞으로도 좀 홍보를 계속 할 거고 기능도 계속 확장을 좀 해볼 거라서. 업데이트 문제로 사용이 힘든 앱도 있습니다. 심폐소생술 서포터즈에게 심정지 응급환자 발생 장소를 알려주는 CPR 서포터즈는 현재 특정 휴대폰 기종에선 앱 검색조차 어렵습니다. 평가할 당시 업데이트가 많이 안 되긴 했어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서울시가 운영한 공공 앱은 모두 50개, 이 가운데 16개가 폐기됐습니다. 앱 초기 개발비와 관리 운영비로 들어간 예산은 223억 원에 달합니다. 인지도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수익 모델을 찾는 것이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잦은 업데이트 문제라든가 예산 부족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지속적인 측면은 확보하기는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편의성은 어느 정도 실제로 확보가 됐느냐, 성과체계 관리를 통해서. 이용도와 평가가 낮은 앱은 정리하고 공공 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좀 정리할 건 정리하고 좋은 거는 좀 잘 보완 개발해서 통합 시스템에 넣어서 그곳에 들어가면 우리 서울시에서 운영 있는 이런 다양한 정보 앱 어플이 있다. 그래서 필요한 시민들께서 그렇게 편리성을 좀 개선해야 될. 체계적인 운영 방안이나 수요 예측 없이 경쟁하듯 만들어낸 공공 앱 예산 낭비의 전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HCN 뉴스 김민욱입니다.